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고객님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스타일링을 실현할지 먼저 가이드를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최근에 MZ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퍼지고 있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느낌을 캡처 많이 선호하는 것들, 그래서 슬릭이나 텍스처 이런 것들 모두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텍스처로 흐르는 듯한 물결 웨이브를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업했을 때는 텍스처는 뿌리부터 내려오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표현을 할 거고, 이 테크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준비하고 우리 아티스트님이 설명해 주시면 저는 시험 다시 이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붙지 않는 느낌, 그리고 눈썹이나 라인을 오늘 되게 강조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결과물 그대로 살려서 보여드릴 거고, 이제 립 또한 약간의 오버립은 있지만 그 경계가 약간은 모호하게 들어가는 오늘 그 느낌을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헤어 시험 들어가면서 제가 스타일링하는 팁을 좀 드리자면,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플로우 웨이브 같은 섹션이나 파팅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사이드 부분에서 제가 파팅을 가볍게 보여드리면, 대각선 버티컬 다이버는 느낌으로 후배각을 좀 많이 사용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앞백은 나눠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에 진행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고, 고객의 캡처 방향이 어디로 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모델 캡처를 앞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작업하는 위치도 뒤쪽보다는 앞쪽에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앞쪽에 오셔서 제가 작업하는 느낌을 가볍게 보여드리면, 아이롱은 한 번에 써서 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흐름을 끊으면 아무래도 자국이라던가 텍스처가 조금 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작업을 할 거고, 자, 두상에서 발라지는 포인트 정확하게 잡아주신 다음에 아이롱으로 최대한 머릿결을 먼저 수정해주세요. 한번 에벌드라이로 수분을 날려주면, 내가 아이롱을 썼을 때 텍스처감이 절대로 강하게 안 나오거든요. 한번 스트레이트를 주면 그 다음에 아이롱을 들어갔을 때도 텍스처 느낌이 거칠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분히 수분을 날려주시면서 가급적이면 생머리 느낌이 가깝고 펴진 상태에서, 자, 패널 잡아주시고 아이롱 넣어주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자,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빼서 쭉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 정도 텍스처 줄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부분에서 작업할 때도 패널 홀 좀 많이 해주세요. 이유는 떨어뜨리는 느낌들이 적게 생기면 생각보다 아이롱 작업했을 때 텍스처가 많이 깨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버랩해서 많이 드셔서 작업하시면 떨어지면 그만큼 느낌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래를 살짝 꼬울해준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텍스처 느낌을 주면서 흐르듯이 빼주세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아이롱 하거나 텍스처 넣거나 이런 것도 얘기했을 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단차를 되게 많이 맞춰야 된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무시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단차가 맞게끔 딱 떨어지는 느낌들은 누가 봐도 스타일링을 좀 하는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에, 간격이나 섹션 양이나 오버랩하는 그런 느낌도 그냥 좀 머리카락 몇 가닥 정도 빠져도 상관없어, 자연스럽게도 돼,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훨씬 더 쉽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섹션 한 두 개, 세 개 정도 잡고 한쪽 사이드를 마무리할 거고요. 원조 대표님이 메이크업 진행하는 거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계속 속광이라는 표현을 많이 드렸었는데, 예전에는 메이크업을 끝나고 나면은 하이라이트를 T존, 뉴존 이런 부분에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요즘은 하이라이트를 먼저 하고 그 위에 다시 한번 피부로 되게 얇게 파운데이션을 한번 덮어주게 되면 겉은 매트하지만 속 안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광이 나는 걸 좀 보실 수 있고, 립 또한 한동안 오버립이 많이 유행하셨을 때 이런 펜슬 이용하셔서 굉장히 이렇게 선을 잡아주고 어느 부분까지 더 오버립을 잡아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둥글고 좀 통통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 뭉개주는 듯한 느낌을 가져가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은 오버립 연출도 가능하시거든요. 요즘 그 장원영 씨부터 해서 오버립이 진짜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오버립 같은 경우는 저는 어린 친구들한테만 잘 어울린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어떠세요? 선입견이 혹시도? 오버립은 사실 잘못하면 약간 홍두깨가 되실 수 있으시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오버립을 조금 올드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는 이제 저희 어머님 그 윗세대들은 립라인을 되게 선명하게 강조하는 게 좀 유행이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을 때 그런 좀 올드한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라인 자체를 좀 많이 뭉개주시면 요즘 친구들이 많이 하는 좀 영하고 그런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사이드 한쪽 부분을 다 작업을 했는데 작업하는 팁을 좀 보여드리자면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왔을 때 사실 좀 더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강급 느낌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네이프 부분은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폴드해서 떨어뜨렸는데 이유는 뭐냐면 요즘 친구들이 안쪽에 이런 빠진 앞으로 뺐을 때 빠진 이런 느낌들 텍스처 강하게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손질을 조금 편하게 하시려면 오버 쪽에 텍스처를 좀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들 쪽에서는 가볍게 받쳐주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텍스처 썼고 위쪽에서는 조금 더 릿지감을 살려서 좀 더 튀어나온 느낌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오버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슬라이스 형태를 한 번에 떠서 작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작업하시면 텍스처 많이 안 살아요. 그래서 약간 저희 피보트에서 약간 사과 쪼개는 느낌으로 섬세하게 쪼개주시면 훨씬 더 텍스처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딱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약간 조화롭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이런 느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건 다 제품감이나 그 다음에 뿌리 디자인이나 앞머리 디자인을 다 커버링 할 거기 때문에 요즘 유행은 한 가닥의 섹션을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런 실루엣을 보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실루엣을 많이 활용한 스타일링을 하시는 게 고객에게도 피드백이 좋기 때문에 저는 실루엣을 좀 우선적으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저는 메이크업 팁이어서 한 번만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름철에 좀 많이 이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많이 번지신다거나 이렇게 좀 가라앉는 팬더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느껴보셨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팁은 그거를 인위적으로 더 깨끗하게 지우고 더 화이트 펜슬을 이용해서 번진 부분들을 더 지우는 것보다는 그런 컬러를 살짝 약간 라이너가 번지게 되는 그 음영을 그대로 이용해서 살짝 이런 오히려 같이 그냥 블렌딩 시켜줬을 때 눈매가 오히려 훨씬 더 깊고 인위적이지 않고 더 은은하게 묻어나는 좀 확장되는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다 보니 좀 그런 브론즈 계열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너무 인위적으로 경계를 지키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살짝씩 조금 다 경계를 무너뜨려 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여성분들 눈썹 모양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눈썹 모양도 여성분들은 이미지에 따라서 되게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혹시 요즘 어떤 눈썹 모양 유행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사실 눈썹은 언제나 항상 많은 분들이 고민이신 것 같고 요즘은 남성분들도 좀 많이 여쭤보시긴 하거든요. 이제 눈썹이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예전에는 일자 혹은 앞치 어떤 특정한 디자인이 유행했다면 요즘은 내 얼굴에 어느 부분이 진해야 하는지 어느 부분이 옅어야 되는지가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예전에 이렇게 반영구 남자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혹시 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저 안 했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진하게 김우빈처럼 이제 한동안
되게 유행을 했었어서 전체적인 다 진하기를 두게 되면 우리 인상이 너무 답답해 보이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안 그리잖아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다 입체인데 그 경계를 많이 깨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 대칭을 맞추는 느낌보다는 살짝 앞에서부터 조금 자연스럽게 풀어가면서 얼굴에 라운드를 같이 타고 모양이 넘어가 주시면 되게 어떻게 했지? 라는 그냥 원래 본인 눈썹처럼 더 잘 표현되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모양 형태감보다는 컬러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진짜 공감 많이 하고 이거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객님한테 반영구를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디자이너. 제 고객님들한테 반영구 하더라고요. 저도 반영구 안 했거든요. 이유는 헤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퍼스널 컨설팅 영역을 놓고 봤을 때 시대 트렌드에 따른 스타일에 따른 눈썹 모양의 변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 머리가 짧았을 때는 약간 선이 굵고 끝이 뾰족한 눈썹들이 어울릴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장발로 머리 길어지면 좀 약간 연탄 가르는 아저씨들 느낌처럼 너무 이미지가 확 진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썹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절대 하지 말고 색깔에 따라서 그리라고 얘기를 드렸고 지금 너무 공감하는 게 저는 셀프로 메이크업하고 이런 아티스트 분이 있는데도 오늘 셀프로 했는데 오늘 저는 약간 브라운 계열의 좀 내추럴한 블루로 그렸어요. 근데 이마를 좀 드러내는 날은 저도 좀 까만색 계열의 더 선명하게 가고 좀 내려서 텍스처 많이 쓰는 날은 갈색 계열 블루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님한테 조언을 해주면 고객님 너무 좋아하지. 아 그래서 이 스타일이 안 어울렸구나. 아 그래서 이 레이어가 많았을 때 되게 뭔가 진해 보였구나. 약간 이런 것들 많이 가이드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팁 감사합니다. 그 하나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남성분들이 메이크업을 받으실 때는 되게 좀 낯설어하시기도 하고 근데 옅은 눈썹은 고민이시지만 눈썹이 진해지는 것보다 헤어를 약간의 미간을 가려줬을 때 이목구비가 조금 더 선명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원래 좀 옅으신 분들이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짙은 눈썹을 확 그려드리면 굉장히 이질감도 많이 느끼시는데 앞머리가 약간 또 살짝 커팅이 된다거나 사이드베이 떨어지면은 약간 눈썹이 조금 흐려도 약간 대칭이 좀 틀어지더라도 그걸 더 만족도가 훨씬 더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헤어랑 메이크업은 진짜 원래도 뗄 수 없었지만 더 뗄 수 없고 헤어 디자이너도 이렇게 메이크업의 영역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저희도 헤어에 대한 영역이 항상 같이 따라오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알아가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기본 스타일을 끝냈는데 그냥 이런 느낌. 안쪽에서는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고 겉단에서만 좀 텍스처를 좀 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스타일링 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대표다 보니까 이 고객님이 어떻게 하면 약간 우리한테 조금 더 많은 디포짓을 줄까 스타일을 얼만큼 많이 맡길까 이런 거 고려할 때 커트를 한 이후에 스타일링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스타일링을 잘해주면 이 고객이 다시 리턴이 되어서 다시 펌이나 염색이나 컬러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좀 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머리 고객님들 느낌 왔을 때 이 고객님은 집에서 보통 스타일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웨이브를 했을 때 어울릴까? 내가 스타일링 이렇게 방울에 어울릴까? 이런 느낌들을 좀 가져가거든요. 그랬을 때 좀 되게 자연스러운 영역 안에서 스타일링 잘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객님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지만 안쪽은 좀 가볍고 위에만 텍스처를 좀 준 상태에서 제가 조금 하는 팁들은 저는 오버 쪽 볼륨 되게 많이 잡아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 데폰도 이제 많이 쓸 거고 텍스처도 조금 자연스러워질 거기 때문에 위에가 죽으면 느낌 자체가 정말 좀 잘 안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텍스처들 조금 잡는 방법 팁을 드리면 사이드 부분에 볼륨을 주는 방법 영역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저는 볼륨을 이렇게 잡거든요. 자연스러운 스타일 잡을 때. 자, 약간 수박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마 쪽부터 사선으로 섹션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라운드 아이로우로 한 번만 딱 넣을게요. 한 번만 넣고 그러면 정면에서 살짝 보면
두상 꺾이는 부분에 볼륨을 밑으로 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대로 호리존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이애그널, 조금 더 플랫한 다이애그널로 잡아주고 여기서도 잡은 상태에서 한 번만 턴 넣어서 딱 한 번만 찍어줘요. 근데 블로우드라이로 잡아도 괜찮은데 가급적이면 이런 라운드 계열 아이를 쓰는 이유가 습하고 더울 때는 이게 더 유지가 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마지막 오버 쪽 스타일링 할 때는 한 섹션 잡은 다음에 가볍게 그냥 손가락으로 위빙을 나눠줘요. 가볍게 위빙 나눠서 여기에서 가볍게 한 번만 딱 찍어주거든요. 근데 이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보통 롤도 마찬가지고 플랫도 마찬가지고 컬링도 마찬가지고 잡고 딱 그대로 싹 빠지면 되는데 한번 훑어서 아킹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킹하면은 전체적으로 늘어져요 밑으로. 그래서 딱 한 번에 넣고 딱 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앞머리 팁 드리자면 지금 제 앞머리 보면 약간 이렇게 약간 하트처럼 해서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그게 이렇게 모아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트를 쓰고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요? 네, 보이시죠? 고마워요. 네. 하트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느낌들이 요즘 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왜냐면 가을에 이번에 히피가 엄청 유행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히피 펌을 하는 고객들의 비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히피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고 때문에 히피 느낌의 앞머리 연출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히피 느낌의 앞머리 연출하는 거 알려드리면, 자, 앞머리 앞으로 내리신 다음에 라운드 볼륨을 짓기로 꼬리를 딱 강하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제가 봤던 하트 느낌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앞부분에 볼륨감이 생기거든요. 앞으로 딱 끌어냈을 때 이렇게 앞으로 좀 멀리 오면 올수록 더 좋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자, 가운데 부분 아웃을 살짝 눌러서 살짝만 넣어주시고 끝에는 약간 피는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주세요. 그러면 떨어뜨렸을 때 이런 느낌처럼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제 스프레이로 잡거나 제품감을 이용해서 잡아주면 되는 거고, 반대쪽 같은 느낌도 아무리 분위기 너무 좋은데 저 혼자만 원래 좀 잘해서 이해했어요. 안 웃긴다 그랬을 때 그냥 넘어가도 돼요? 오늘 너무 멋진 공간에 와서 다들 살짝 긴장되시죠? 자, 똑같이 앞으로 살짝 내려서 볼륨 잡아주시는데 이때 볼륨 좀 앞쪽에서 과하게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과하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아웃으로 살짝 올렸다가 다시 그냥 자연스럽게 훑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헤어 디자이너분들한테 좀 드리는 팁은 이거를 파마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파마로 하는 방법 알려주면, 자, 제 손가락이 노트예요. 그럼 이거를 여성 고객님한테 우리가 파마를 했을 때는 엘리베이션 많이 줘서 두 삼각도 정도 들어주시고 제 손가락에 놓으면 들어간 상태에서 앞으로 한번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빼서 끝을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딱 나오거든요. 호스는 우리 1호나 그냥 일반 롯데 1호나 혹은 액기롤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데 그 상태에서 딱 빼면 빼서 떨어지면 이런 느낌으로 딱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머리 스타일 이렇게 약간 부시시한 히피 느낌 만들고 싶을 때 많이 쓰고, 고객님들이 원하는 느낌에 따라서 섹션을 조금 더 조절할 수도 있어서 때에 따라서 조금 더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은주 대표님이 또 메이크업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 치크랑 립이랑 아이랑 그리고 제가 브로우에도 같은 색조를 얹어줬는데 이런 이제 모델분의 이런 염색 모발 같은 염색을 하게 됐을 때 눈썹이 진하신 분들은 보통 브로우 마스카라 이용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브로우 마스카라를 해서 딱 정확하게 컬러를 밝히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한 메이크업 룩에 뭐 치크나 립의 계열을 이런 브러쉬에 살짝 묻히셔서 눈썹을 어느 정도 그리시고 눈썹 털 위에 살짝 한번 터치업 해주시는 느낌으로 컬러를 묻혀주시면 인위적으로 묻히면서 컬러를 눈썹을 밝게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이 전체적인 그냥 얼굴에서 약간의 컬러가 살짝 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진하고 딥하고 강조되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이런 섀도우를 그냥 이용을 해서 약간의 색깔을 또 밝힐 수도 있고, 이거 지워지면 어떡해 라는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뭐 투명 마스카라 그리고 메이크업 필러들이 너무 많이 고정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섀도우를 한번 얹어주시고 결을 한 번씩 빗어서 같이 픽싱 시켜주시는 게 요즘 굉장히 많이 내추럴해지고 좀 많이 더 고객님들이 좀 선호하시는 메이크업 그 눈썹 그리는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얼마든지 직접 한번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앞머리 부분에서 좀 약간 무드를 좀 많이 주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고객님들이 약간 그 성형에 대한 것들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 성형 안 해도 약간 시술만 받으려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즘은 이목구비 크고 예쁘신 분들도 많지만 좀 그냥 내추럴한 상태로 그냥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냥 자존감이 높아지는 세대라서 내추럴을 더 선호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메이크업도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헤어스타일의 범위도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목구비가 화려하고 예쁘신 분들은 앞머리를 이런 식으로 펼쳐 안 주고 되게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많이 끌고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오히려 이목구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모델분들처럼 플랫하신 분들은 잔머리는 텍스처를 좀 많이 써서 분위기를 조금 많이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그 얼굴 앞쪽 라인에서 떨어지는 꼬리 쪽 볼륨감 살려주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텍스처를 표현할 건데 라이트한 느낌을 좀 줄 거예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부스스한 느낌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게 좋아서 라이트한 느낌을 줄 거라서 끝에 그 에센스만 사용을 해줄 거고요. 에센스 사용할 때 팁을 좀 드리면, 보통 고객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에센스 사용할 때 이렇게 밑에 쪽에서 발라주는 것보다 위쪽에서 많이 오버랩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스타일링이 많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에센스 바르는 팁을 드리면요, 살짝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고객님한테 이렇게 똑같이 발라드리거든요. 이렇게 잡고 좀 약간 예쁜 고객님일수록 좀 더 좀 가까이 가는 건 맞아요. 가서 예쁜 고객님처럼. 그래서 약간 앞에서 머리를 묶어주는 느낌. 이렇게 에센스를 발라주세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겉단에서 많이 발리는 느낌보다는 밑에서 발려지는 느낌들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오버랩해서 포니테일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쓸어서 옆쪽도 쓸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묶어주는 느낌으로 에센스를 발라줘요. 그러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바르면 딱 텍스처 볼륨감이 죽지 않는 상태에서 텍스처가 확 살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렇게 에센스를 집에서도 거의 포니테일 묶듯이 에센스를 바르셔야 돼요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바르셔야 이런 겉단에 자연스러운 텍스처도 살릴 수 있고 머리를 앞으로 뺐을 때도 그 앞으로 빠졌을 때의 느낌도 예뻐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웨트하게 젖어져 있는 느낌은 있지만 볼륨감은 하나도 죽지 않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텍스처감이 뭉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에센스 바르실 때 선생님들이 손으로 발라서 머리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같이 눌러서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숨이 다 죽어요. 그래서 바르실 때 어떻게 보면 손에 걸어서 포니테일 묶듯이 하시라고 얘기 많이 들어요. 그리고 손에 남은 아이들이 있으면 이 아이들도 머리카락에 발라줘야 되는데, 앞머리는 우리가 보통 오버랩하는 게 좀 쉽지 않으니까 한 번에 뭔가 양을 바르기보다는 어느 정도 발라내고는 손에 가볍게 제품이 남거든요. 그럼 그 제품 이용해서 텍스처를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고객님의 텍스처를 좀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머리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발라서 이런 느낌으로 텍스처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님이 살롱에 오셨을 때는 그런 내가 평소에 했던 스타일링과 어떻게 하면 느낌이 좀 달라질까 이런 것들 좀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는 가장 많이 하는 게
가르마 느낌을 좀 많이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발, 이렇게 고객님 가르마를 잡고 정수리 윗부분부터 이렇게 한번 넘겨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번 넘겨보거나 해서 느낌을 좀 보거든요. 근데 제가 귀에 있어서 지금 이미지로 놓고 봤을 때 잘 안 보이지만 아마 이쪽보다는 여러분들이 같이 찾아주실래요? 이쪽이 낫나요? 아니면 근데 좀 이쪽이 낫죠? 그쵸? 왜냐면 볼륨 느낌만 보더라도 머리가 이렇게 도니까 이쪽이 좀 더 나아요. 그럼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에서 자 스프레이 이용해서 마무리 팁을 좀 드리자면 가르마 넘겼을 때 보통 고객들이 이렇게 가르마 갈라지는 쪽으로 스프레이 많이 뿌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다리 그 내추럴하게 스타일링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수리에서 뿌리 갈라지는 쪽 위주로 전체적으로 이 라인 쪽으로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리라고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스프레이 뿌려주면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륨이 좀 더 예쁘게 가거든요. 이렇게 뿌려줘요. 그래서 특히 뭐 힙힙펌 하시거나 텍스처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가이드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고객님들이 머리를 자연스럽게 이런 스타일이라면 앞머리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머리를 만질 거라는 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건 상관없이 머리 만지셔도 된다고 얘기를 드려요. 왜냐면 이게 스프레이로 고정을 하면 얘를 한번 만지는 순간 플래킹이 생기지만 에센스 같은 경우는 그냥 두면 되거든요. 그리고 부스스한 느낌들을 잘 살리는 게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스스한 느낌 최대한 살려서 스타일링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엄청 가을 여자 같아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플로우 스타일의 웨이브 굉장히 많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로 웨이브 오늘 제가 하나 사용하지 않은 게 있는데 웨이크업을 하면서 저는 오늘 아이라이너 라인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라이너도 이런 뭐 무쌍이신 분들이 활용하시기도 되게 좋고요. 이따가 약간 쌍꺼풀이나 속쌍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오늘 라이너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음영감으로만 좀 눈매 잡아주는 걸 이제 오늘 보여드렸는데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속눈썹 붙여드려도 아! 이거 없이 더 자연스러운 건 안 되나요? 제 속눈썹 길이랑 똑같은 건 없나요? 아이라인을 안 그리면 안 되나요?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이제 라이너 아예 없이 점막도 채우지 않고 그냥 정말 음영만으로 오늘 이런 메이크업 보여드렸는데 되게 그냥 더 꾸안꾸스럽지 않나요? 이제 오늘 보셔야 되셔서 색감은 제가 좀 일부러 많이 표현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요즘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기는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모델로 바꿔서 제가 이번에 CCC를 스타일링을 하고 채용 메이크업을 바라보겠습니다.